안녕하십니까. 정영훈입니다. 저는 6년 전 2017년 촛불정부가 들어설 때 촛불혁명의 개성발전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고 촛불혁명 완성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 대선을 맞대했을 때 촛불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, 촛불은 망가진다,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었고, 그 싹은 사실은 조국 사태 때 이미 저는 예견을 했었습니다.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그 공정과 어떤 상식, 또 법적인 그런 정당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이뤄낼 걸로 기대를 했지만은, 조국 사태 때부터 보았을 때 그 윤석열 검찰은 절대로 공정함과 상식에 입각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그 기득권, 수국 세력, 그리고 검찰의 기득권, 이런 것을 지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력과 부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세력이 절대로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, 이런 입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활동을 해왔고, 애석하게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과정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천수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료집에 그 과정에 본인 우리 저 내부의 진보 진영, 민주 진영조차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했어요. 윤석열 정부가 뭐 되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, 이런 생각이 있었고, 정말 대동단결에서 반드시 민주정부를 재창출해야만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생각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고,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 작용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을 했고, 과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.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여기 보이신 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온건한 분들이 많으신데, 지금 워낙이 이 윤석열 정부가 망나니 같은, 그리고 또 망국화,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으로 지금 몰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온건하신 이 분들도 지금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, 이런 생각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은, 저는 처음에 그 사회를 진행하신 윤 선생님의 그런 아주 그 강력한 입장이라든가, 김삼열 선생님의 계회사, 윤경로 교수님의 입장, 또 도천수 선생님의 주제의 발표,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대의 방향을 잘 말해준다. 정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, 지금 민주 정부를 세우지 않고서는 뭐 민주주의고 정의고 평화고 통일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다. 먼저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대동단결해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우리 송은하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님 말씀 중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방금 소개받은 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 송은하입니다. 이 자리에서 그 오랫동안
못 만나 뵙던 분들도 뵙게 됐군요. 오늘 그 하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. 구구절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오늘 만약 원탁회의가 열렸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외치고 싶은 말씀, 알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저도 이렇게 비슷한 그 국민제한 경영단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하면은 우리가 예선, 본선, 준결선, 결선을 통해서 많은 상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고 또 자기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후원금도 낼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기존 정당이 낙하산으로 공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천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공직자로 삼으라는 요구도 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마 6월 20일쯤 흥사단에서 장소는 예약해놓고 그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좋은 행사를, 잔치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늦게 오셨는데요. 우리 이한영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님, 그 우리 지난 정부까지는 사실 남북민간교류에 굉장히 앞서 섰던 그런 단체입니다. 지금은 아마 그때 의상하게 하신 일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실 텐데 이한영 이사장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 어떻게 얘기했습니다. 예, 송구합니다. 이한용입니다.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와 이 같이 이념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서 정말 가슴이 뜨겁고 기분이 좋습니다. 남북관계는 지금 뭐 캄캄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기를 MB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지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정치를 뺏기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교훈이고 어떻게 하든 현재의 이 매혹적인 이 정권을 일단 무너뜨리는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. 무조건 윤석열이 몰아내야 됩니다. 안 그러고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회원들한테도 우리가 어차피 지금 남북관계 할 수가 없다.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빨리 물러나는 거기에 총력을 모두자 촛불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멀리서 오셨는데요. 그 민주운동에 앞장서 치면서 춘천 중도적지 그래서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장일주 선생님 그 활동 좀 이렇게 간단히 안녕하세요. 장일주입니다. 춘천 중도는 그 세계적인 역사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. 거기를 지금 영국의 레고랜드를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지킴이들이 지금 싸우고 얼마 전에는 그 병원에 그 50방울 꿀을 메고 크게 다치고 했습니다. 그 중요한 것을 영국의 100년간 홍콩같이 그 인대를 해줬어요. 100년간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게 그 대학 사학과 교수님들이 식민사학 교수님들이 그 증거가 나오면은 우리 역사가 다 그
밝혀지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그 유족 지키는 건데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꼭 막아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 지금 보십시오. 여기 가야사나 지금 전라도 그 천년 우리 역사 같은 거 다 이 가짜 역사 이거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. 이거 힘을 합쳐가지고 꼭 막아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 저희가 5시까지 끝내기로 했어요.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의 다 발악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. 끝으로 우리 최성명 목사님 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대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안고 있는 각 분야별로 우리 전문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시민분들과 여러 언론들 선생님께서 좋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역사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태초 이후에 쭉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역사가 어떤 그 권력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잘 풀려나갈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게도 또 퇴행한다든가 잘 풀리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보았습니다. 결국 역사가 잘 풀리지 못할 때 결국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보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 발표한 각 분야별 이런 중요한 이런 그 의제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어떤 길이 되도록 또 이렇게 저도 바라면서 또 열심히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들 오늘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나 많은 그런 그 과제들을 토론하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. 그것은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대선에서 불과 24만 7천 표, 0.73%의 그런 정말 적은 표차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거였습니다. 그런 전철을 되풀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 다 함께 해야 되고 정말 시민이 나서야 시민의 시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것은 시민이 나서야 지금 오늘 토론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.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. 정치인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민족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위로 나설 때만이 오늘 토론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자라는 후손에게 희망찬 그런 미래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시민의 시대와 함께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, 시민이 원하는 세상 다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청년대 장시간 다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들 부지기와의 장소상 유족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유족회에서 이렇게 디프리를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에게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드리면 가시지 마시고 꼭 디프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까지 남아계신 분들은 이 다 함께 이 뒤로 일로 무대로 오셔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